안녕하세요, 윤혁세입니다. 구독자 수 80명 감사합니다. 맛있는 생략수화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부채표, 가스알맹수.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생략수화제가 좋은지 짧고 간단하고 굵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제 3편이네요. 생략수화제, 가스알맹수, 배나추어 뭐가 좋을까요? 부채표, 가스알맹수가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수화제 드링크 종류가 많은 만큼 그 약효도 각양각색인데 어떤 수화제가 제일 좋을까? 우선 수화제를 고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략수화제도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크게 소화효소제, 위장과 운동조절제, 이담제 역할을 하는 생략들이 있어요. 자주 쓰는 성분들이 이렇습니다. 건강육계 진피창출, 그리고 감초현호색 후박, 고추팅크, 멘톨, 정향이나 회향, 이러한 성분들이 있죠.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액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소화효소제와 같은 성분들이고 이담작용하는 성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성분들은 여기 표시해놓은 성분들입니다. 이 메인 성분들이 고함량, 함량이 충분히 들어갈수록 좋은 제품이겠죠. 중간에 베나치오하고 평이천이 함량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선 저의 원픽 평이천, 이 평이산 처방에 UDCA 이담제와 가스를 없애주는 디메치콘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함량이 충실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소화효소제라든지 다른 위장과 운동조절제를 추가로 해서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베나치오입니다. 베나치오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함량이 충실한 제품,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스알맹수는 여기에 들어있는 고추팅크, 멘톨, 그리고 정향 같은 성분들은 방향성 성분들이고 자극성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스,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장정막을 자극하여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가스알맹수는 탄산이 있기 때문에 저산증이 있어서 고기를 소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스명수는 가스알맹수랑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는데 탄산이 들어있고 멘톨, 고추팅크, 그리고 정향 들어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맛은 좀 떨어지고요. 종근당의 속청입니다. 속청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편이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500원으로 착한 편이죠. 광동 생육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가 500원 정도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성분과 함량입니다. 솔표 위청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광동 생육수는 앞서 봤던 생육천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화제 간단하죠? 생략소화제. 저의 원앤원픽은 평이천과 베나치오, 이 두 가지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화제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원앤원픽은 평이천과 베나치오, 가스알맹수와 가스명수는 위험이 있는 분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현호색 성분이 들어있는 가스알맹수, 가스명수, 베나치오는 임산부분들이 피해 주셔야 될 성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